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은 충전 어댑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AC 직류 전원 장치, AC 어댑터. 보통 장난감 같은 거에 많이 사용되죠. 이제 요런 충전 어댑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장난감에 같이 딸려오는 거, 장난감이나 뭐 면도기, 요런 거 해외 직구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들. 해외 직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 보시면은 요런 충전기가 하나씩 있어요. 요렇게 단자가 원형, 여기 단자가 원형으로 생긴 원형이죠. 동그랗게 원형으로 생긴 이런 충전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직류 전원 장치, 말 그대로 220볼트, 이제 가정에 콘센트에 꽂을 수 있는 이 220볼트 전기를 DC 전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가정집에 사용하는 교류 전기 AC를 DC로 바꿔주는 요 충전 어댑터, 직류 전원 장치. 보통 사용하시다 보면은 요 충전기가 고장 나거나 분실해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럴 때요 제품, 요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품에 따라서 3볼트, 뭐 6볼트, 9볼트, 12볼트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전압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제품 하나로 그 전압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사용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거 한번 사용하는 방법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내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기계가 몇 볼트짜리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확인을 했는데 5볼트짜리다. 그러면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1.5볼트부터 13볼트까지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1.5, 1.8부터 12, 13볼트까지 여기 하얀색 단추처럼 생긴 다이얼이 있고 가운데 화살표가 있어요. 이 화살표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 전압과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방향을. 만약에 5볼트, 내가 5볼트 제품을 충전을 할 거다. 그러면 이런 작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 화살표를 이렇게 5볼트 방향으로 놔주세요. 쉽죠? 이렇게 5볼트 방향으로 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보시면은 주의. 상하 강약 스위치를 같은 방향에 놓고 사용하십시오. 1.5V부터 6.7V까지는 약, 7.5V부터 13V까지는 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위에 빨간 단추 있죠? 요 빨간 단추, 요 화살표가 약과 강, 요걸 방향을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5V니까 약이죠? 5볼트 약. 그래서 이 화살표도 약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면 만약에 12볼트다. 그러면 이 밑에를 12볼트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이 위에는 여기 12볼트 강이죠? 위에 빨간 단추. 이거를 이렇게 강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자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기기는 12V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충전기, 이 단자죠. 이 전원 공급, 이 파워 단자. 단자 모양이 보면은 요걸 봐보세요. 요걸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어요. 똑같이 원형인데, 작은 것부터 조금 큰 것까지. 사이즈가 이렇게 다양해요. 이 중에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과 사이즈를 맞는 거를 고르는 거예요. 만약에 요게 지금 그 단자에 딱 맞는 사이즈다. 그러면 요거를 꽂아주면 돼요. 요거를 빼서 여기다가 꽂아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AC를 DC로 바꾸는 거죠. AC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없어요. 그러나 DC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극성 방향이 있습니다. 요 측면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쉽게 보이진 않는데 되게 작게 표시가 돼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돼 있어요. 요 잭 부분, 요 단자 부분에도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플러스와 요 몸통의 플러스 방향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결합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품에 꽂으면 충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핀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두 개의 핀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지금 요 속안에와 요 겉에 요게가 이제 절연인 상태가 돼 있는 거거든요. DC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거 단자 꽂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꽂으시면 안 돼요. 꼭 방향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 지금은 이제 전압만 세팅을 했어요. 전압을 세팅해서 이제 내가 사용하는 제품이 몇 볼트짜리인지 확인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중요한 점이 충전기 같은 경우는 이 전류값도 확인을 해야 돼요. 전류값.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600mAh로 돼 있어요. 허용 전류가 600mA를 넘어서는 제품에는 사용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충전기가 못 버틴다는 얘기죠. 충전기가 버틸 수 있는 그 전류량이 600mAh까지다. 그래서 1.5V부터 14V까지의 제품까지는 다 충전을 할수 있지만 대신에 그 전압 1.5V부터 14V까지의 그 전압 내에서 600mAh 이하의 전류량을 사용하는 제품에만 충전을 할 수가 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직류 전원 장치, 이런 충전기 하나 갖고 계시면 여러 가지의 장난감 및 충전 제품들, 충전기 하나로 다 사용을 할수 있다는 점. 요거 알려드리려고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